네, 오늘 장을 리뷰하고 내일 장을 프리뷰해 보는 시간, 이종목이 수상하다 고인스탑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할 매니저는요, 바로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또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장이 마감됐는데 저는 항상 이제 수요일이 되면 한 주의 중간이어서 좀 피곤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만 버티면 이제 끝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매니저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앵커님하고 생각이 비슷하면서도, 네. 저는 아무래도 주식 경력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수요일 때 오히려 다음 주에 좋은 종목을 목요일에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때 저는 이제 그 중간이지만 저는 다음 주를 좀 먼저 전문가는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또 기회를 또 찾는 요인을 준비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또 그런 관련 종목을 또 준비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저희 MBN 골드 박병주 매니저님과 오늘 시장 통해서 내일 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10개 키워드, 인기 검색 키워드 통해서 오늘 시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위에는 반도체 대장이 자리를 했고요. 2, 3, 4위에는 콘텐츠, 게임주, 그리고 메타버스가 랭킹했습니다. 이세 가지 종목들이 요즘 또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또뭐 건설주, 조선주, 면세점 자율주행까지 이렇게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열어봤습니다. 그럼 키워드에서 10개 종목들 종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1.41% 밀렸고요. 또 한화솔루션도 오늘 2.29% 하락했습니다. 또 LG생활건강은 8.26% 좀 많이 밀리면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또 호텔신라도 2.41% 밀리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나머지는 빨간불을 켰는데요. 그럼 박병주 매니저님과 함께 자세하게 특징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에 위치한 삼성전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팡 부진 우려에 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매니저님. 네.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삼성전자 내일은 제가 고로하겠습니다. 고! 자, 삼성전자를 제가 자신감 있게 고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삼성전자가, 단기, 그리고 중기, 그리고 장기. 지금 이 자리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립니다. 요 자리가 바로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삼성전자의 그 실적 동향을 윈도우 운영 체계, 운대 운영 체계가 뭐냐면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그 컴퓨터나 노트북을 켜면은 윈도우 10이라는 그 로고가 뜨잖아요. 바로 그게 윈도우 운영 체계라고 하는 건데 그 윈도우 운영 체계가 이번에 10월 4일 날그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성전자는 윈도우 운영 체계가 이제 과거서부터 제가 역사를 뒤집어 보면 1995년에 윈도우 95.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마우스를 사용할 때가 윈도우 95였어요. 그래서 진정한 컴퓨팅이 시작된 게 윈도우 95인데, 그리고 나서 윈도우 98, 그 다음에 윈도우 XP. 이게 2001년 10월 26일 날 나오고 쭉 역사를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가장 센 것은 윈도우 10이고, 이거는 2015년 7월 29일 날 나왔는데, 그런 윈도우 운영 체계가 바뀔 때마다 그 전에 주가가 이렇게 빠져요. 장기적으로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빠졌거든요. 한30% 넘게 빠져서 계속. 그러다가 윈도우 운영 체계가 바뀌면 그때부터 저점을 만들고 나서 거기서부터 18개월에서 한 24개월 동안 쫙 가더라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제가 통계를 다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궁금하시면 제가 오늘 또 4시 40분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가지고 고생하신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삼성전자 정말, 애지중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힘들어하신 분들은 힘내시기 바라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아직 매수를 못했지만, 아, 삼성전자 이거 가지고 내가 저축할 거야. 2년 동안 묻어두면 뭐 좋겠지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가시면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삼성전자를 매수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는데요. 단기적으로 내일은 고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매니저님, 이 삼성전자 주가 상승을 위해서 좀 필요한 모멘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삼성전자 모멘텀은 일단은 삼성전자는 또그 자기만의 실적을 가지고 오르는 게 아니에요. 거시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 그다음에 환율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 그 종합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환율 시장이 호주 달러라고 있어. 호주 달러. 호주 달러는 국제 경기가 좋아지는 나빠지느냐를 말해주는 중요한 가늠자인데 이게 호주 달러가 최근 그 8월 달부터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고 오른쪽 궁둥이를 높였죠. 올라간다는 뜻이 되었는데 그런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는 저는 계속 저점을 높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중요한 거 굳이 꼭 집은다 그러면 이제 DDR5, 윈도우 11의 주력으로 쓰이는 DDR5의 반도체 가격이 아마 저는 오르고 있을 것이다. 최근에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DDR4입니다. 그거는 윈도우 10용 이미 지나간 것에 고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윈도우 11용 DDR5 이거를 주목해야 되는데 저는 아마 오르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멘텀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 상승을 위해 필요한 모멘텀은 이제 벌써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 특징된 종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우리 박병주 매니저님께서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유튜브로 매일경제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마지막 시간에 우리 박병주 매니저님께서 종목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위에 위치한 카카오 게임즈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6.52%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또 게임주죠. 이름에서부터 게임이 들어가 있는데요. 신작 디스테라 베타 테스트 소식에 오늘 급등했습니다. 매니저님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이 종목은 제가 고로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 종목 한번 그래프를 잠시 보여줄까요? 이런 종목이 캔들을 보면은요, 지금, 자, 한번 볼까요? 요거를 보면, 요게 60일선이에요. 60일선이 내려오니까, 윗꼬리, 꼴랑지로 여기 매물 소화를 했죠. 그리고 나서, 양봉 주고 나서 바로 여기를 돌파했거든요. 그렇다면, 요 정도까지는, 여기 앞에 음봉까지는 갈 수 있는 힘을 비축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고하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살까요? 그거는 글쎄, 그거는 다음 문제고요. 왜? 여기서부터 지금 보세요. 여기 6만원, 5천부터 8만원까지 꽤나 많이 왔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서 산다 그러면 여기 산 사람들한테 제가 뭐 조언이 시키겠습니까? 따라서 매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주가 흐름은 그냥 상승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를 매수할 타이밍이라는 의미에서 고라는 의견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상승이 있기 때문에 고라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요즘 게임주들이 그냥 게임만이 아니라 네. 메타버스와 좀 맞물려서 또 주가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카카오 게임즈랑 비슷한 모멘텀 있을까요? 지금 카카오 게임즈는 요즘에 메타버스가 위메이드란 종목인데 그 위메이드란 종목은 또 저하고 인연이 아주 깊어요. 제가 그 야간 타방송에서 8월 18일인가 그때 위메이드를 그 액면 분할하기 전에 76,100원 그럼 액면 분할한 후에는 38,100원대에 발굴을 했어요. 발굴을 했었는데 그 뒤로 그 종목이 지금 이번에 보니까 340% 올라갔는데 그 위메이드의 이 버전이냐를 방금 앵커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것 같아요. 포인트가. 그럼 위메이드는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 거냐면은 게임을 하는 유저가 거기 안에서 게임하는 사람들끼리 해서 어떤 그 토큰을 이제 NFT라고 그 토큰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토큰을 가지게 되고 나서 그 돈을 서로 이제 내가 내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게임 회사한테 내가 유료로 들어가면서 게임 비용은 들어가지만 내가 또 토큰을 또 획득하면 돈을 또 다시 하면 제가 벌거든요. 그래서 플레이 투 언이라 하는 구조가 됐는데 이런 구조는 또 메타버스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게 됩니다. 어차피 메타버스에서 쓰이는 화폐는 가상화폐하고 NFT 그 두 개가 쓰이게 되는데 근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카카오 게임즈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현재 준비하고 있다라는 뉴스는 안 뜨고 있어요. 그런데 게임 업계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다음에 위메이드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아마 카카오 게임즈도 메이저 게임사 아닙니까? 또 현금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 버전의 게임을 아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워낙 유명한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모멘텀이 분명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위에 위치한 자이에스 엔드인데요. 오늘 2.49%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건설주죠. 또 주거복합시설 공사 수주 소식에 오늘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매니저님, 내일은 고액가 스탑일까요? 자, 이 종목은 제가 고려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또 내일로 올라가느냐 마느냐가 우리 플레이, 우리 지금 저기 이 프로그램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보면은 요 밑에 강하게 위에서부터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계속 낙폭과도 됐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 그 종합 주가 지수가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부분 40일선이군요. 여기 부분에서 지금 매물 수화를 한 10일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양봉을, 대량 거래 양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만 원까지는 추가적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이 종목은 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이에스엔드는 내일 고 의견 주셨습니다. 최근 건설주들이 조금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대선 정책 모멘텀이 먼저 반영된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절반 정도가 지금 될 것 같아요. 이 건설주들이 올라갈 때 과거의 패턴을 보면 대선 모멘텀도 있지만 거시적인 항목, 즉 석유값, 원자재값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여러 가지 봤습니다. 특히 해외 수주 모멘텀을 받는 이런 플랜트 건설 회사, 대형 건설 회사들은 국내 건설 수주권보다는 국내 건설 수주를 해서 얼마나 돈을 벌겠습니까? 중소형 아파트 중심의 그런 회사들은 이제 돈을 벌겠지만, 그렇지만 현대건설이나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이런 회사들은 해외 플랜트의 수주 모멘텀을 주로 이제 찾아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데, 그렇게 놓고 한다면 최근 유가 상승세가 83달러를 돌파하고 있고 내년까지는 저는 90달러 이상을 돌파한다고 놓고 본다면 이제 건설주들은, 대형 건설주는 저는 여기서 이제 바닥다지하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대선 관련해서 대선 주자들이 공공주택을 확대를 한다. 왜냐하면 부동산 값이 워낙 높으니까. 근데 공공주택을 확대하기에는 지금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수요자 서민들이 지금 살 돈이 없어요. 영끌까지 해가지고 지금 뭐 전세까지 했는데 과연 그거를 사줄 수 있는 수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대선 주자들이 바란 그런 대선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해 본다면 지금은 제가 건설주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견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건설주와 관련해서는 조금 중립적으로 한번 살펴봐야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위에 위치한 LG생활건강인데요. 이 10개 종목들 가운데서 오늘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에요. 3분기 실적 부진에 따라서 4분기 실적도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 하락을 했고요. 또 중국 화장품 시장 성장 둔화가 현실화되면서 국내 화장품주들이 오늘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매니저님, 이 종목은 내일 고액가 스탑일까요? 제가 이 종목은 스탑으로 하겠습니다. 스탑으로 이제 하겠는데 우리 앵커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마스크 쓰면 화장품을 많이 쓸까 적게 쓸까요? 적게 쓸 것 같은데요. 당연히 몇 배 이상 적게 쓰겠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마스크 저기 화장을 좀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런데 그게 여간 불편해요. 마스크를 쓰고 보면 마스크가 다 젖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LG생활건강이 주가가 빠졌던 그 급락했던 요인이 첫 번째는 그 영업이익은 시장 기준에 맞췄지만은 매출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기업의 매출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 회사의 성장이 역성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종목이 주가를 보면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진 것은 보이지만 한 10년짜리 보면은 10배 이상 올라 있어요. 10년을 이렇게, 아직 이게 10년이 아니고 10년을 크게 보면 주가가 저점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그러면 2011년부터 이렇게 굉장히 10배 이상 많이 올라왔던 가장 주요 요인이 뭐냐면 그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동남아 시장에서의 국내 화장품의 경쟁력인데, 이 후라는 화장품, 후는 어찌 보면 이제 시진핑 부인이 써서 썼다더라. 그래서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후를
써볼 거예요. 그랬더니 뭐 내가 왜 훈을 쓰냐고 도청구도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후가 옛날처럼 고급 브랜드가 아니고 이제 중국 사람들도 10년이면 강상이 변하니까 후 정도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이제는 우리 한국 화장품의 고급 브랜드가 이제는 떨어져 중국 회사들도 그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내년 2월 달까지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 요즘에 헝다그룹을 통해서 그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문제가 심합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이 중국의 소비를 이끌었다고 한다면 그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중국 소비 시장도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최근에 아모레 퍼시픽도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화장품이 과거처럼 그 이제 코리안 화장품이 이제 고급형이다. 이거는 제가 문제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ODM 방식이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게 코스맥스라는 회사인데 ODM은 뭐냐면 이제 중국 그 이제 유통 회사들이 이제 화장품을 만들어 달라 하면 기술력이 뛰어난 국내 회사들이 화장품을 거기다 기술력을 자기들이 기획하고 또 만드는 모든 과정을 기획해서 만들어주는 단계, 이걸 ODM 방식이라는데 그런 방식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고급화 브랜드는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종목을 스탑을 하겠습니다. 네, LG의 생활 건강과 관련해서는 중국 수출 부진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스탑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화장품 섹터들이 부진한데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조금 이런 반전 좀 기대할 수 없을까요? 어떨까요? 그런데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근데 저는 이렇게 또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마스크를 과연 내가 벗었을 때에 코로나가 안심해도 될까? 저는 근데 사람이 많을 때는 마스크를 벗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마스크는 2, 3년 내에 벗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또 해본다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조금 반전을 기대할 만한 요소는 없는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매일경제TV를 검색하시면 이 화면 그대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유튜브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댓글 남겨주시면 마지막 순서로 우리 박병주 매니저님께서 종목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10개의 인기 검색 키워드 고엔스탑 알아보겠습니다. 한화솔루션과 LG생활건강 스탑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내일 관심주 우리 박병주 매니저님께서 내일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가지고 나와주셨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애플카 생산 가능성이라고 남겨주셨어요. 힌트 애플카라고 하니까 뭔가 조금 예상이 되는 종목인데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이제 애플카 제가 가능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만든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기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가능성이라는 거는 확률이 50% 되는데 거기서 약간 51% 이상이 되면 이제 그게 이제 가능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애플카에 대해서 국내 이제 올해 1월 초입니다. 올해 1월 초에 첫 번째는 이제 현대차가 애플카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게 또 이렇게 그 현대차가 오르니까 다음에는 기아가 정말로 조지아 공장에서 애플카를 만든다라고까지 됐는데 그리고 나서 그 기아가 그 10만 원을 뚫고 지금까지 계속 거기서 고점을 치고 지금 거의 그 11개월 정도를 계속 횡보 등락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올해 그 여름철 들어와서는 애플의 실무자들이 국내에 와가지고 SK하고 LG죠. SK하고 LG는 뭡니까? 배터리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2차 전지의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혹시 그게 우리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주가들이 지금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주가가 왔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왜 이제 그 기아를 꺼내게 됐냐면, 기아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실적도 좋았습니다. 3분기 실적도 작년 대비 579% 이상의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안 좋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상당히 또 좋았고 특히 제가 중요한 게 이제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고 이게 목적 기반 모빌리티 이게 무슨 뜻이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아차는 기아 차를 뺐습니다. 차를 뺀 게
앞으로 나는 차가 아니라 테슬라처럼 플랫폼 회사로 되겠다. 자율 주행 전기차에 대해서 플랫폼 회사로 되겠다. 그런 변신을 하겠다라는 욕심에서 차라는 말을 아예 뺐거든요. 그러면 목적 기반 모빌리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공유 차량 그쪽이 굉장히 요즘에 유행인데 자, 공유 차량 업체에서 이제 기아한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런 차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소비자가 원하게끔 차의 모양 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B2B고 또 개인이 원하면은 개인이 원하는 차량을 만드는 B2C. 요게 목적 기반 차량인데 그러면은 요런 것은 결국은 애플카를 만들겠다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말이 됐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요런 기반을 만들고 있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따라서 애플은 기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서 저는 기아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바로 제시해 주시죠. 자, 이 종목의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은 오늘 8만 5천 원에 이제 끝났는데 여기서 계속 횡보 등락을 했죠. 매물 소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지금 선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그 121선이라고 경기선이죠. 경기가 좋아지는 나빠지느냐 고기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저는 매수가를 8만 5천 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저기 1월 달에 고점이었던 그 10만 원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손절매는 제가 원래 준비한 게 8만 원인데 조금 낮춰서 7만 5천 원, 7만 5천 원으로 손절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내일 관심 가져보면 좋을 종목으로 기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6년 만에 턴어라운드라고 하셨어요. 어떤 종목인가요? 자, 요거는 SK하이닉스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SK하이닉스 참 어려운 주식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올해 이제 1월 달 넘어서 15만 원 올라갔더니 이제 우리 뭐 이제 증권사들이 일제히 반도체 슈퍼 사이클 하니까 그거를 집단 공감을 하게 되죠. 아, 증권사 어디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능한 집단들이 운영하는 리서치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집단 공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주가를 비싸게 산다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드디어 바닥이 나왔어요. 바닥이 나왔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말하냐면 아까 삼성전자 얘기했지만은 컴퓨터 운영 체계가 10월 4일 날 바뀌게 되는데 SK 하이닉스는 운영 체계가 바뀌게 되면 늦어도 2년 후, 그러니까 올해 바뀌었으니까 2023년에는 올해 실적보다 두 배 영업이익이 나오더라. 그러면 올해 영업이익이 14조가 나온다면 2023년에는 제가 보건데 놀라지 마세요. 25조도 나오지 않을까 라고 놓고 본다면 최근에 주가가 SK하이닉스 한번 주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주가가 아주 많이 빠졌어요. 지금 올해 1월 달에 15만 원부터 해가지고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한 40% 빠졌죠. 40% 대형주가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러면 요 지점이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은봉은 오히려 종가에서 은봉 나왔는데 요거는 매수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찬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목표가와 손절가 제시해 주시죠. 목표가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그 11만 5천 원 말씀드리고 2차 목표가는 20만 원입니다. 요거는 앞으로 2년 후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9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아에 이어서 SK 하이닉스까지 내일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두 가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매니저님 이제 네. 저희가 유튜브 종목 상담을 도와드려야 하거든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저는 항상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상담입니다. 휴캠스입니다. 매수가 28,600원이고요. 현재가는 26,150원입니다. 비중은 10%예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이 종목 휴캠스를 자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최근에 지금 탄소 제로와 관련된 이제 관련돼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후성하고 같이 이제 움직였는데 이 종목이 주가를 보면 여기서 단기적으로 거래량 터지고 움직였다가 이제 빠지면서 음봉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26,150원인데 지금은 보유를 해도 되겠어요. 보유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추세 노란색 선이 꺾였기 때문에
2만 그 7천 원대 매물을 많이 받고 있는, 많이 받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8월 28일 날 요 부분에서, 여기 부분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지금은 계속 그 상존하고 있고, 또 휴캠스는 탄소 제로라는 그러한 그 이제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또 실적도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그 계속 보유하는 걸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었던 8월 25일 날 고점 그 3만 원 원저까지도 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캠스는요, 탄소제로 테마뿐만 아니라 또 실적과도 묶여있기 때문에 계속 좀 보유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유튜브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객님이시고요. RFHIC입니다. 매수가는 36,500원, 현재가 32,300원. 비중은 35%예요. 네, 비중이 상당히 좀 세군요. RFHIC는 지금 비중이 세면서도 5G인데, 자, 우리가 5G 관련주들은 2018년부터 해가지고 2019년 때 주가들이 다 거의 다 반영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5G를 시작할 때 먼저 장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5G 기능을 장착한 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플랫폼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가장 대장주인 그 KMW 주가가 이미 그 작년에 9월 5일 날 거기서 고점을 치면서 5G 장비지들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도 계속 지금 흘러내렸거든요. 흘러내렸는데 지금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5G 관련주들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 오게 된다면 35,000원 언저리,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나 종합주가 지수도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저는 추가적으로 오를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5G 업종 자체가 대세 상승 국면을 끝내고 그냥 반등 국면이기 때문에 35,000원 언저리에서 거기서 36,500원에서 매수를 하셨다 할지라도 거기서 매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FHIC 종목과 관련해서는 35,000원까지 반등이 올라온다면 조금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나를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6,500원, 현재가 8,080원입니다. 비중이 40%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좀 팔아도 될까요? 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쭤봐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자, 다나를 지금 이익을 보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한 뭐 그 30% 영역까지 이익을 보셨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상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번 그래 터졌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다나를 보시면은 좋습니다. 좋아요. 요거를 한번 주간 그래프로 한번 보여주시가 가능할까요?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요걸 일간 그래프인데, 네, 주간을 굉장히 빠르시군요. 제작자분들이. 제가 왜 그러냐면, 다나라에서 여기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이렇게 양봉이 나왔거든요. 이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매집봉. 이제 길게 보고 다날이 좋구나, 다날의 미래를 보고 매집봉이 들어온 거죠, 여기서. 그리고 나서 눌림목이 참 멋져요. 그리고 나서 여기 추세를 그대로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안 봐도 월봉은 좋을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서 이익 실현할 게 아니라 직전 고점인 만 원대까지도 한번 들고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고, 자, 비중은 현재 40%군요. 비중은 조금 많으시는데, 뭐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굉장히 추세가 좋으니까 요 비중 그대로 만 원대까지 끌고 가시고, 추가 매수는 조금 비중이 많으시니까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투자 서비스 출시 소식에 오늘 급등했던 다날이라는 종목은요,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일단 유지하되 만 원 선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광통신이고요. 매수가 3,900원, 현재가는 3,305원입니다. 비중은 30%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대한광통신 이 종목, 우리 아이디가 호호님이군요. 호호처럼 이렇게 주가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광통신도 여전히 그 5G 장비 쪽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움직였는데,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G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주가가 계속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는 과정이다. 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 저점에서 2775원이 왔는데, 지금 여기 쌍봉을 그리고 내려오는 과정인데, 만약에 이렇게 지금은 보유를 하시되, 여기서 보유를 하시되, 그 11월 달에 만약에 상승을 지금 아마 다음 내일 정도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11월 달이 멀지 않았거든요. 11월 달에 상승하지 않으면은 지금 안타깝게 손실을 보고 있지만 매도가 좋다. 그러나 11월 달에 오르게 된다면 여기 부분에서 쌍방을 형성하고 4,000원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광통신과 관련해서는요, 11월에 상승이 없다면 매도를 하시고 조금 상승까지 일단 11월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짧게 한 가지 종목만 더 살펴볼게요. 네, 네, 바이오 리더스고요. 12,500원에 매수하셨고 현재가는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바이오 리더스를 12,200원 현재가 좀 마음이 제가 아파요. 비중이 10%신데. 그러면 12,500원이면 이 정도인데, 요거는 일단은,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요거는 일단은 보유를 하시되, 나중에 이제 10,000원대에서 반등을 한번, 거기까지는 반등을 노려보시고, 이제 다음부터는 엄격하게 손절매를 대응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바이오 리더스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4시 40분에 네. 무료 방송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 바삐 달려왔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밖에 없어가지고 자세히 상담을 못 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MBN골드 무료 방송을 이제 켜놨는데, 4시 40분에 여러분들에게 무료 방송을 통해서 오늘 못다한 얘기 말씀드리고, 좀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주도주, 자, 그런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는 기브 앤 테이크. 먼저 드립니다. 오셔가지고 많은 선물을 받아가셔가지고 원금 회복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네, 4시 40분 꼭 기억하시고요. 증시 오늘과 내일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